CMB 대표 토크 프로그램 김영진의 집대성,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김영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전 지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이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를 갖고 대한민국을 살아가기에 현실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하기까지 주위의 편견 섞인 시선이 따갑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은 25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고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직업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능력?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부담이 없게 그리고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을 또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장애인 실업률은 5.8%로 전체 인구의 3.8%보다 약 1.5배가 높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장애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노력 외에도 예비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보다 수월하게 고용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준비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 직업 평가를 통해서 적성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런 적성에 따른 직업 탐색을 하고요. 직업 탐색에 따라서 진로 설계를 저희 공단에서 하고. 평생 일터라 말하기 어려울 만큼 장애인의 취업은 물론 고용 유지는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시선, 보편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업주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정부 정책이라든가 공공 관련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장애인 취업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가 보호자의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생존을 위한 자립의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보다 쉽게 가까운 데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만들 생각이고요. 올해는 대전에도 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늦어도 내년부터는 별도의 이제 발달장애인 위한 전문 훈련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세상을 향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안정된 생활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포기나 좌절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더욱더 더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고 또 저희 공단에도 항상 부족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면 저희가 다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CMB 뉴스 이신혜입니다.